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숙달맛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숙달맛이에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사를 한번 하고. 네. 딸랑딸랑. 여기는 부천. 경기도입니다. 우리 아들이 사준 방울 이쁘죠? 네, 이뻐요. 우리 숙달맛이가 이제 오늘 처음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성격이 좀 워낙 깐깐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기 혼자 괜히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저 좀 털털하게 자라는데. 수다가 씨. 네. 내가 이제 신엄마죠. 네. 말 듣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죠. 그죠? 네. 약속 잘 지켜요. 네. 워낙 오래된 사이라서 네. 말 듣고 한 번씩 잘해요. 열받아 죽겠어. 제가 애기라 잘 몰라서 그래요. 가르쳐 주세요. 아, 5월 달에 우리가 이 큰 행사가 많아요. 네. 가정의 달. 어? 네. 어떤 달, 어떤 달인지 소탕아 씨가 한번 말해보세요. 5월 5일 날 어린 날 있고, 5월 8일 날 어버이날,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네. 그렇죠. 여기서 가장 큰 행사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이죠. 네네네. 그죠. 네, 부처님 오신 날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은덕을 100% 이렇게 전이나 저희 신당을 찾아오는 거예요. 네네.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네. 근데 하나의 큰 행사인데. 네. 우리 이제 숙달맛 씨는 이런 행사를 처음 하잖아요. 네. 처음. 네. 그죠? 잘 모르죠. 그래서. 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숙달맛 씨가 과연 지금도 등을 많이 다뤄놨어요. 네. 너무 많이 들어놨는데,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당신 신어머니는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네. 그냥 자리가 없어서 못했어. 네. 나의 2세가 됐으면 좋겠어. 부럽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공개적으로 이제 그 부처님 오신다 그 등을 갖다 접수하는데 아기가 네. 잘 모르니까 내년부터 혼자 해요. 오늘은 제가 얘기해 드릴게. 네. 그래도 우리 숙당아 씨가 이쁜 게 뭐냐면 제가 살짝 던져봐요.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나. 몇 번이나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중생하고 진심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네. 게 사실은 애기들은 그것도 안 가르쳐도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네. 벌써 그거를 신엄마를 보고 깨우쳤는지 깨우쳤어요. 네, 벌써. 네. 그래서 할머니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네. 사시잖아요. 네.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죠. 저만큼만 네. 살면 돼. 저만큼. 그래요. 복 받으신 거예요. 전 진짜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죠. 아니 더 이상으로 베풀었어. 내가 알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행사를 하려면 음식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네. 대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자로 좀 이렇게 이렇게 보내줘야 돼. 아. 등을 접수하면서 네. 나는 등만 접수한다. 나는 네. 참석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한 11시까지 최저 오라 해서 네. 식사 대접을 쫙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올린 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사도 하고 신당을 보면서 인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실속 없게 이렇게 등을 달 수 있는 게 가족 등이에요. 아. 가족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네 사람 기준도 있고 세 사람 기준도 있어. 요까진 네. 괜찮아. 근데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인 기준도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이제 점을 볼 때는 추가금을 받지만 등을 달 때는 추가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10만원에 그냥 제일 좋은 등 해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줄줄이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선착순으로 주문하시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이게 멋진 사업등. 우리가 사업등은 이렇게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릇이 큰 만큼에 이렇게 등이 비싸요. 크고. 등 하나에 몇십만씩 해요. 근데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마진도 보지 않고, 왜냐면 음식도 해야 되고, 막, 족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30만원 딱 받으면은 그냥 이 법당 유지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등 30만원짜리를 신청을 한다 하면은, 네, 네. 신청을 하시고, 네. 부부가 사업등을 따로 따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나는 좀, 사업을 좀 잘하고 있으니까 좀 잘하고 싶으니까 좀 남보다 새로운 등을 달고 싶다 해서 네.
아주 그 부처님 앞에나 이렇게 신당 앞에 가까이서 네. 제일 큰 크리스탈로 달아주시오. 네. 아니면은 그보다 더 어떤 걸 달아주시오 하면서 네. 어, 사실 사업 등은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돼 있어요. 기본 100만원짜리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빛이 나죠. 사실은. 그러겠죠. 예, 네, 그래서 어, 자기가 선택하면 됩니다.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네. 이게 구별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빠질 수 없는 게, 아, 나는 혼자인데 10만원 어떻게 내? 그러잖아요. 근데 어, 10만원 내지 마시고, 혼자니까 5만원만 해서 개인 등을 이렇게 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 근데 이제부터 한 달도 지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정신없이 접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빨리빨리 등작업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야 하니 어떤 사람은 꼭 있잖아요. 그날 와서 등 좀 켜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근데 미리 다 등 달라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켜주기가 쉽지가 않고 저희 이렇게 연화원만 같아도 이렇게 워낙 많이 다니까 자리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달아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벌써부터 등, 어, 여기 우리 숙당아씨도 벌써부터 등급이 많이 돌아가지고 네. 사업 등을 많이 달았는데 네, 맞아요. 사실 어, 이렇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네. 저 좋은 자리로 해주세요. 일찍 좋은 자리로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 연하분도 벌써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근데 중요한 건 구별을 편견을 해서가 아니라 원래 사업 등이 크고 반짝반짝 하기 때문에 네. 법당 앞으로 이렇게 달 수밖에 없는 거고 가족 등은 너나 나나 할 수 없이 수석이 쫙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많이 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 등 서운하지만 개인 등도 또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사실은 우리는 저라고 저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저런 등 하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쫙 산맛이 되고 막 세월을 걸어놓잖아요. 네. 걸으면 끝이야. 근데 다음에 또 써. 너도 친절할 때까지 써. 그러나 우리가 틀린 점은 1년에 한 번씩 등을 깨끗이 새로 갈고 네. 솔직히 새로 네. 갈아야죠. 그럼요. 그리고 명표를 이름표를 달 때 기도를 하고 달고 사실 부처님 오신 날 단체로 또 기도를 하고 네.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연등인데 1년 동안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걸 구별을 잘 알아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스님들이 이렇게 한 번쯤 자기 이름을 읊어주고 빌어주고 하면 좋듯이 네. 우리 보살님 선생님들이 어, 자기 가족 간에 다 이런 근황이나 모든 걸 살피면서 축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네. 엄청나게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 이렇게 빨리빨리 접수해줬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러면 우리 어, 저기 뭐야 숙당 아씨는 네. 오는 사람마다 번호 이렇게 잘 체크해서 네. 오면 바로바로 내 등이 어떤 등인가 좀 볼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네. 이렇게 오면은 네. 이렇게 참석하실 건가요? 왜냐면 음식을 대략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쵸. 전국에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네. 몇 명 올지 몰라요. 맞아요. 땡뚱맞게 저는 부산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땡뚱맞게 그냥 말도 없이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어? 그 전날 전화요. 어. 나 부산 저기 법당 앞에서 자요. 내일 아침에 일찍 가려니까 밤 줘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했으면 밥을 준비를 쫙 하는데 미리 말 안 해요. 그렇게 이렇게 멀리서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식사하시는 걸 체크를 해서 이렇게 서울이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이렇게 연등 행사 이렇게 또 도와주시려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숙당하시는 네. 또 회만 없어요. 엄청 잘 물겠는데? 아 저는 아직 애동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배우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 볼 때 네. 옆에서 한 세 번 있어봤거든요.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봐요. 아. 손색이 감사합니다. 네. 네. 내가 딸릴지도 몰라. 정말 잘 봐요. 어. 내 제자로서가 아니라 네. 제가 못 보는데 여기서 자랑하면 안 되죠. 잘 봐요. 네. 그냥 딱 집어요. 엑기스를. 어. 제가 소리 깜짝 놀랐어요. 아. 역시 넌 내 제자구나. 왜냐면 신의 제자는 네. 그 신 선생님 주력 신님들 따라가거든요. 아. 그거 전보리 스타일도 거의 비슷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절대적으로 이렇게 어 점을 봐야겠다 하고 10만 원 접수를 하면 네. 그 10만 원이 절대 아깝지 않다는 거를 당신들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청해 보세요. 네. 네.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